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좀 비슷한 모습 지금 며칠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팔면 떨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 오기는 쉽지 않으나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모습이 최근에 수급 흐름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좀 변동성도 크고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부장님께서 계속 보수적 접근을 조언을 하셨는데 보수적이라는 것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현금화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이 예전처럼 굉장히 큰 폭의 지수가 몇백 포인트 이상 한 번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지만요. 이 현재로서 위로 올라가려면은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큰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코로나 종식이 좀 빨라졌다 예상보다 이런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당장 전부 다 매도 이렇게는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장님 혹시 종목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네, SK하이닉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시장 당분간 좀 가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는 이 좀 쉬는 시간이 너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금 자리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부터 본격 상승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영업 실적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는 디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실적 좋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112만 원 돌파하고요. 13만 원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상승했지만 시장 밀리면서 윗골은 좀 길게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자리 본다라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같이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지금 자리 돌파해서 레벨업 가능해 보여서요. 1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